오늘은 관망 분위기가 짙습니다.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 디스플레이 관심 좀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SM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알코올을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YG엔터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어제 뭐 불을 뿜는 증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다라는 점은 우리가 뭐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미국 증시가 먼저 반등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좀 휴영하는 장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 역시 좀 하락폭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조금 이제 소폭 반등,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한국 증시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늦게 출발한 거에 비해서 어저께 상승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미국 시장 상승폭을 전부 다 따라잡는 정도의 수준의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증시는 좀 자체적으로 좀 별개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커버링이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어저께 뭐 에코프로 그룹들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까지도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쇼커버링 매수는요,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가격 부담이 좀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인 좀 눌림 현상들도 분명히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좀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행인 점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워낙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고 1300원 하단으로 유입되는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말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아직은 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악의 시장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낙 강세에 좀 힘입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 포트를 좀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주로 몰렸던 매수세가 다른 종목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워낙 광세 관련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국내 증시 전일 유례 없는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줄여줬죠. 뭐 굉장히 이런 점들은 긍정적이나 미국 시장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다 담지 못했던 일부 종목들에 대한 쇼커퍼링이 일부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어제처럼 하루 종일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향후에 대한 쉬어가는 장에 대한 대비도 좀 더 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국채 입찰도 남아 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들,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같이 좀 급등을 한다 그러면 파월 의장 발언, 보수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온다라면 증시는 다시 한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는 이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뭐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좀 중립적인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다음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문제들, 금리 인하 아직 나온 뭐 확정된 거 아니거든요. 금리에 대한 피크도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이지 지금 국채 금리도 다시 소폭이지만 올라간 모습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까지 있기 때문에 환율과 국채 금리, 유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시장 이제 완전히 바닥 찍고 상승으로 돌아섰구나라기보다는 바닥은 확인을 했으나 여기서 상승 좀 하다가 좀 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으시고 지금 상태 정도에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2차전지 많이 올랐다 그래도 그래서 2차전지에 다 같이 좀 편승하시기보다는 2차전지
쪽은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에 좀 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아니, 여기에서 시장이 좀 쉴 때 어떤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향후에 대한 실적 방점을 맞춰서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는 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저께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눌림목 자리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OLED 패널 재고가 급격하게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전작 대비, 흑자 대비 4%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이폰 패널에 대해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좀 독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LED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쪽도 패널을 양산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발표가 되면서 7분기만의 흑자 전환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실적 대비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이제 국제 유가 하락세가 좀 멈췄죠. 전일 같은 경우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우선 3분기 실적은 이 흑자 전환을 했으면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도 상쇄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조 500억 정도였는데요. 1조 5,6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 컨센서스를 50% 이상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유 쪽에 있어서는 유가 강세에 따른 재고 평가 이익이 약 한 4천억 정도 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줬고요. 뭐 정제 마진도 배럴당 $7 정도 수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이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온의 이런 영향력 사실 SK온이 흑자 전환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좀 이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4분기에는 배터리 부문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쪽 매출액이 미국 중심의 출하량 회복에 이 견고한 이런 모습들이 4분기부터는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배터리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게 약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본업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과 국제 효과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4분기에 이 정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추워지면 정제 마진 그렇게 약세를 많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4분기에도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업 부문별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